천사의 지대방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큰 스님들의 수행담을 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륜월 불자님께서 지범스님 이번 주부터는 어떤 스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프로그램이 시작할 무렵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27년간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구불출 산문을 나가지 않고 수행하시면서 한국불교의 근간, 근한국불교의 현대불교의 주추처를 네. 모셨던 하남 대선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여스님의 상로스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남스님께서는 보문스님이 상자잖아요. 보문스님 상자가 희섭스님이고 희섭스님 상자가 무여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너스님 계통으로 하남스님의 제자가 타너스님, 타너스님 밑에 희찬스님, 지금 오대산 월정사 주지신께서 희찬스님의 상자니까 즉 상로스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정시대 때 그다음에 해방 좌우로 전후로 한국불교의 사표가 됐고 교종과 종정을 네 번이나 역임한 하남 대선사 를 오늘부터 얘기할까 합니다. 네, 스님 네. 저희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네. 얼마 전에 중앙승가대 교수하시는 자연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하남 스님에 대해서 네. 쓰셔서 시대를 초월한 성자 이런 제목의 이제 책도 엮어서 내셔서 한번 제가 말씀을 짧게 들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 지범 스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스님 먼저 하남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어 스님의 제자이시자 타너 스님의 스승님 지금 예, 소개해 주셨다시피요. 소개를 했죠. 네. 하남 선사는 선불교의 중흥조 경어 선사의 마지막 제자죠. 마지막. 네. 그리고 아까참도 얘기했지만은 보문 스님, 타너 스님의 스승이고 네. 그리고 27년을 봉은사 조실을 하시다가 27년간을 월정사 산문을 나가지 않고 승가 오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남 스님의 수행 방법이 뭐냐면 전선 후 교라. 먼저 참선을 하고 나중에 교를 하는 그 독특한 방법이죠. 요즘 보통 이제 스님들이 되면은 강원에 가서 경을 보고 네네. 교를 익히고 나중에 선방에 가는데 하남 스님께서는 먼저 선을 익히고 나중에 교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전선 후교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남 스님께서는 그 경어 스님 마지막 제자인데 경어 스님을 통해서 1차 교를 해요. 1차. 저기 청암사 수도암에서. 그리고 이제 무자하도를 받고 3차 교는 그런 경어 스님한테 직접 인가는 못 받았지만은 경어 스님으로 인해서 1차 교호를 하고 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사법 스승은 경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어 스님은 한국 불교의 중조지만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유스럽고 무예행으로 살았던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남 스님은 대신 경어스님의 제자지만은 여법하고 청정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고 그래서 경어스님 하남스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어스님의 깨달음은 배우되 행동이나 행실을 배우면 안 된다. 왜? 종교라는 것은 청정하고 여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세상을 맑힐 수가 없잖아요. 후대의 사표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깨달음은 배우되 행실은 배우지 말라고 경어 집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이러하신 그 지금 말씀 주신 하남 스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종정과 교정을 여러 차례 맡으셨을 정도로 두루 신망을 얻으셨죠. 그러면 그 하남 스님은 그 당시에 교정 종정은 선거를 하고 추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교정과 종정을 네 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남 스님의 삶에 있어서 여법하고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종도들한테 사표가 됐고 또 성자로서 추대를 받았어요. 네. 그때 일본 내석불견을 얻은 거냐면 대처 육식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 만해 한용운 스님 같은 분도 총독부에 세 번이나 대처 육식을 허용을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남 스님은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걸 다 수행자가 그런 걸 다 누려가지고는 사표가 될 수 없고 깨달음이 갈 수가 없다.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법하게 철저하게 오대산에 들어가셔가지고 27년 동안을 청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교정을 하더라도 그분이 나오지 않고 오대산에서 그때 당시 이제 하남 스님을 모셨던 분이 누구냐면 지암 스님 이종옥 스님이라 하는데 이종옥 스님이 누구냐면은 저기 강주 향림사 조실로 계셨던 천운 스님의 은사대죠. 네. 이분이 오대산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시 봉은사에서 조실로 할불이라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추앙을 받는 하남 스님을 모셔온 거죠. 근데 이제 하남 스님이 오대산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번잡하잖아요, 서울이란 데가. 그렇죠. 번잡을 피우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또 오대산이 그 당시 강릉포교당 금천 유치원을 유치하면서 부채로 굉장히 월정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종옥 스님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들어가시가지고 27년 동안을 거기서 수행의 모범이 되었고 예색 불교로 물들어가는 한국 불교의 기강을 개우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당시 대처 스님들이나 비구 스님들 모두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셨고요. 또 늘 청정한 계율을 실천하셨고 평생 한결같이 이렇게 계율에 충실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셨기에 존경받으셨던 하남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일화 감동적인 일화를 몇 가지 소개하고 내일부터는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남 스님이 판전에 조실로 강남 봉은사죠 조실로 계시면서 당대 지식인 쉽게 말해서 정인보다든가 그다음에 석전 박한영이다든가 많은 지식인들로 교류를 하면서 명망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때 이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종옥 스님께서 월정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해 거기 월정사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때 강남 봉은사를 떠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1926년 강남 봉은사 조실로 있을 당시 건강과 시루의 번잡업을 싫어하고 오대산의 간곡한 요청으로 오대산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 내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자르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 저도 이렇게 이 얘기는 제가 뭐 절에 오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27년을 동구불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2차 대전 때 1942년도
일본 총독 미나미가 하남스임을 총독부로 초청을 한 거야. 네. 그런데 그때 하남스임이 본인은 오대산에 들어갈 때 동구불출에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야. 당시 총독의 청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는 건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부총독이죠. 정무총감 오노구이치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오노구이치가 서울에서 그 먼 오대산까지 찾아가잖아요. 당시 또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아무리 빨리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보름은 걸렸을 겁니다. 가서 이렇게 묻지요. 큰스님, 스님,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이죠. 미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대중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 미국이 이긴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본이 이긴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여놓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덕자 승. 덕 있는 나라가 이길 것이다. 얼마나 명언을 남겼어요. 오문 현답이라는 네. 그런 말씀이 네, 생각나요. 그때 이제 그 정무총감이 굉장히 감동과 충격을 받아요.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일성의 지침서를 써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붓을 가져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발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라고 이렇게 써주죠. 네, 당시 네.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 부총감에게 그렇게 네. 저 바르게 네.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바른 마음을 써라.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이렇게 못 써줍니다. 네네. 담대한 선생의 기계와 안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1951년도 그 열반을 이제 51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중공군의 침입으로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국군이 오대산 월정사뿐만 아니라 많은 암자를 불지르고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에 불을 지르기로 지르려고 온 거야.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당시 하남스임은 종정이잖아요. 잠깐 계시라고. 잠깐 계시라고 하면서 당신 방에 가서 가사와 장삼을 탁 수화하고 정자에 딱 좌정이 든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도 거기 살았지만 오대산 문수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군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이때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군인들한테 이렇게 나오라 하니까 법당에 나오라 하니까 군인은 군 명령을 따르면 되고 숙녀는 죽은 후 하장하는 것이니 어서 군인들아 불을 질라 하는 거예요. 못 지르잖아요. 그 스님의 정자한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할 수 없이 네.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오대산 그 상원사 문수전에 문짝을 네. 뜯어가지고 불을 지나요. 문짝만 태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이 공옥에 서 있잖아요. 네.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남스님의 법력이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라. 그 당시 이 말씀과 일화가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 부분도 있지만은 요거 이제 네 번째. 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이 됩니까? 네, 다음 시간에 스님 여쭤봐야겠네요. 그러자 우리 네. 정중의 아나운서의 답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예. 오늘 이렇게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전해주셨는데요. 5270번님께서 지범 스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더 마음에 새겨지는 듯합니다. 라는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에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의 수행담을 들으며 삶의 바른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시대 참된 수행자상을 보여주신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과 일화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미처 시간 관계상 소개해 주시지 그렇죠. 못한 부분 먼저 여쭐까요? 네, 지난번에 그 오대산 상원사에서 그 일사후퇴 때 국군이 월정사뿐만 아니라 네. 선내암자 불을 지르고 네. 상원사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지르려고 왔는데 하남 스님께서 잠깐 계시라고 군인들뿐 있으라고 하고 본인 방에 가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네. 그다음에 문수전에 정잤다 하고 군인은 명령을 듣으면 되고 그다음에 수행자는 이렇게 하다 그러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깜짝 놀리고 감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의 법력에 감화돼가지고 상원사 문 몇 짝을 뜯어가지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찰은 결국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저도 거기서 살았는데 청량 선원이라고 해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 이제 하남 스님께서 1926년도부터 51년까지 27년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참선을 하면서 경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네. 그때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스님들이 통도사로 피란 갈 것을 여러 번 권했는데 하나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사를 앉아서 맞을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피란을 안 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1951년도 3월 11일 오전 8시에 자탈임망을 하셨죠. 자탈임망. 네. 그때 이제 그 지금 무여 스님의 은사 스님인 희섭 스님이 자탈임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고 또 지금 오대산 월정사 주지심의 은사신 희찬 스님께서는 그때 오전에 진부로 시장을 보러 갔었, 약을 지러 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대에 사셨던 봉암사 조실하셨던 법륭 스님께서 자탈임망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그래요. 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하남 스님의 자탈임망 사진을 여러 번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검색하면 네,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탈임망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 워낙 그 스님께서 여법하고 아름답게 정말 수행자로서의 오롯한 올곧은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뒤편에 가서 뭐 돌아가시고 49년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뒤편에 가서 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하남 선사는 새벽 예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동참했으며 네. 잠자는 시간에는 선원 대중과 함께 정진하면서 청정한 겨울로 청정한 겨울로 지냈고 오불식으로 대중의 사표와 기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오불식 그다음에 대중과 함께 기도 선원 스님들과 같이 정진 여선에는 경을 가르쳐 기본에 그렇게 충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한 얘기는 하남 스님의 대표적인 일화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남 스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째서 출가를 했고 어디서 깨달았고 경어 스님을 만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자취 하나하나 네. 이제 따라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유년 시절로 가볼까요, 네. 스님? 하남 선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해 1876년 3월 17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어요. 화천에서. 네. 하남 선사의 선양, 하남 선사의 어른들은 평안남도 맹산군이었는데 증조부가 강원도로 터전을 옮겼고 조부가 하천으로 이주했다고 그래요. 조부가 하천으로 이사한 이유는
전란을 피하고 가거 시험을 보기에 옮겼다고 한다. 이런 연향으로 부친은 서울 남산의 선비들과 교류가 있었고 하남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고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셨군요. 네. 부친께서는 유교 공부 이외에는 특별한 생업이 없었고 결국 가산을 탕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남이 10살 때 가족과 함께 평양남동 맹산으로 선친들이 살았던 대로 돌아옵니다. 하남은 유년 시절 빈곤과 가난했으며 이는 훗날 하남 스님이 금강산 장안사에 출가하게 되는 배경과 인연이 되죠. 아, 그렇군요. 하남의 유년 시절 교육은 5살 때부터 한학자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으로 시작되고 9살 때 서당에 가서 사략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사략을 배우다가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천황씨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생 답, 반고씨가 있었다. 또 하나님 묻죠. 반고씨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물으니 서당 선생은 응이 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 널리 하남은 유교의 경과 역사를 섭렵하다가 황황 반고씨 이전에 면목을 참구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략이라는 것은 북송말 고사손이 저술한 역사책이죠. 네. 하남은 이후 출가할 때까지 경과 사를 두루 섭렵했고 문제의식인 유교 아래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것이 그러니까 반고씨 이전에 면목을 창구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반고씨 이전에 누구였는가? 우리 하두나 똑같은 거라. 그렇네요. 유교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교적으로 필연적으로 불교로 이어지고 출가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하남이 출가했던 구한말은 조선의 전통 질서가 안팎에서 붕괴됐던 격변의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남은 그 당시 금강산 행을 합니다. 금강산으로. 예, 금강산으로 가가지고 예, 출가를 하게 되는데 금강산 그 장안사라고 있어요. 장안사에 출가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이. 장안사에 금월 행름을 은사로 예, 출가를 합니다.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네. 있으니까 결국은 출가의 길까지 네. 이어지시게 되는 다른 거군요. 다른 책에 보면은 네. 하남이 하남 선사가 이렇게 결혼을 그런 인연도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대를 했는가 봐요. 그 조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 네. 다른 책에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하남은 그 당시도 학문이 뛰어나니까 출가의 서원시를 적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성철 스님께서도 출가의 시를 했는데 하남 스님도 출가의 서원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삭발 염의하고 산중에 들었으니 진성을 보고 진은을 갚으며 극락왕생하리라. 그러니까 하남은 출가하게 된 동기가 여기 나오죠. 견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19살 때 이렇게 출가시를 출가소원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 성철 스님 그 당시 성철 스님 생애를 방송할 때도 성철 스님도 출가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하남 스님도 출가시가 있었어요. 그만큼 목표와 원력이 뚜렷하신 아유, 분이었죠. 그렇죠. 목표 원력.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출가하는 게 그다음에 견성을 하고 사후에는 왕생 극락하리라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가를 하시고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남 스님께서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장안사로 출가했잖아요. 그게 금강산에 4대 사찰이 있습니다.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표운사.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장안사에는 강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계사에 강원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이 그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24살 때 보조 진울국사에 수신결을 봅니다. 수신결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죠.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 밖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 밖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 바깥에 붓다가 없고 성품 바깥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 대목에서 온몸이 떨리고 죽음을 맞이한 듯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 말에 보조국사 이 말씀에 네. 수신결에 그때 마침 장안사에 삼례암자에 불이 크게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상을 절실히 느끼면서 강원 공부를 그만두고 출가 본사인 장안사로 와서 겨울을 나고 도반 스님, 다음의 스님과 같이 운수 만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장안사에서 김천 옆에 청암사우 위에 수도암으로 떠나요. 굉장히 먼 길인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수도암에 누가 계셨냐면은 경원 스님이 계셨잖아요. 드디어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네. 경어 선사를 수도암에서 하남 스님이 칭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26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남 스님께서 경어 스님의 금강경 사국의 법문을 듣어요. 아, 사국의 법문이요? 아, 법문을 듣어요. 그런데 그 법문을 듣자마자 완강이 눈에서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서 빛이 나고 뭔가 가슴이 탁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은 인생 패거래라는 그 하남 스님이 지은 책에서 그때 1차 개호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네. 그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강이 홀연히 열려 3,000개 덮개가 사라지며 염내 두도 물물이 모두가 나님이 없었다고 이렇게 그 경계를 안강이 확 열리고 두두물물이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 이후 하람은 경어선사와 함께 해인사로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수도암에서 해인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들 걸음으로 8시간 내지 6시간이면 갑니다. 가면서 경어스님이 하남스님에게 무자하도를 줍니다. 무자하도를. 그러니까 법문에서 1차 개호를 했기 때문에 뭔가 믿음이 갔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자하도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에서 경어스님과 같이 동안거를 지내요. 그리고 경어스님하고 이별을 합니다. 스님, 이렇게 경허스님을 뵙고 무자화두를 받고 해인사 선언에서 두 분이 동안거를 함께 보내시고 이제 이별을 네,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방 산책 말씀의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들의 올고 든 수행 이야기를 어렵지 않고 쉽게 그러면서도 가슴 깊은 울림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스님. 네. 저희가 스님께 그 수행자의 표상이라고 불리시는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일화 그리고 초기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경허 스님께 금강경 사국의 법문을 듣고 무자 화두를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네, 그렇죠. 주셨어요. 네, 무자 화두를 받고
해인사로 이렇게 가는데 예, 지난번에 금강경 4국의 법문을 듣고 하남 스님께서 거기에 대한 오도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오도성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네. 4국의 법문을 듣고 안강이 열리면서 첫 번째 하남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 머리에 땅이 있네. 본래 안팎이나 중간이 없는 것. 절음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며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고 있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국의 법문을 듣고 거기서 1차 개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어 스님하고 하남 스님하고 해인사로 공부로 가잖아요. 따라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묻자하도를 경어 스님께서 하남 스님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설당에서 겨울을 지내요. 그래갖고 이제 해제 후에 해제를 하고 하남 스님은 통도사로 갑니다. 통도사 백운암 선내암자에서 산천에 정진을 하다가 네. 죽빛 소리를 듣고 마음이 턱 열려버려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하남 스님은 범어사, 청암사에서 수행한 후에 28살 때 다시 해인사로 돌아옵니다. 네. 그때 다시 경어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하남 스님이 정진을 하는데 하루는 경어 스님과 대중들이 차담을 했어요. 차를 마셨어요. 그때 경어 스님께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물어요. 이게 진짜 선효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어떤 것이 진실로 구하고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경어 스님이 대중한테 묻는 거예요. 네. 이게 대중이 조용하잖아. 그때 하남 스님께서 입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어장이 앞에 있다. 이게 한글로 제가 풀었습니다. 이게 선문답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 격앳도를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글자 그대로는 네.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경어 스님께서 법상에서 법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상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남수자 공부가 개심을 넘었다. 마음이 열렸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이것을 하남 스님 인생 패거리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남 스님은 해제 후에 해인사에서 산천에 머물다가 전등록을 봅니다. 전등록을. 네. 전등록을 보는데 전등록에 이런 기절이 나와요. 약산 선사가 석두화상의 물음에 그 물음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속에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물음에 마음속에 한 가지도 생각하는 것이 없다. 이 대목에서 이 경계에서 하남 스님이 거기서 한 소식을 합니다. 네. 거기 이제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남 스님이 마음의 길이 끊어져 통 밑이 빠져버린 것 같은 허전한 경계 맛을 보았다고. 이게 마음의 길이 탁 끊어지면서 통 밑이 빠져나가는 그런 허전한 경계를 맛봤다고 이렇게 수례를 했어요. 아, 그럼 이제 또 다른 또 경계. 예, 이것을 이제 네. 이것을 하남 스님의 아까 처음에 범소유산 개우, 금강경을 듣다 깨친 것이 1차 개우고 이것이 전등록을 보다가 이 기절에서 깨친 것을 하남 스님의 2차 개호다 우리 2차. 네. 두 번째 깨쳤다. 네. 그 뒤에 이제 경어 스님은 범어사 송강사를 거쳐서 한경남도 산수갑산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으면서 만행하면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 먼 길 떠나셨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1912년도 4월 25일 날 입적을 했는데 그때 떠날 때 하남 스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네, 원래 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동행을 안 했잖아요. 그때 하남 스님과 경어 스님의 이별하는 그 장면이 서문으로 글로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타너 스님 이 행장을 타너 스님의 하남 스님 행장을 소개하면서 써놓은 글인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서문에 이렇게 써졌어요. 경어 스님이 하남 스님에게 주는 글이란 말이요. 더없는 인생은 늦기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즉 이별에 섭섭한 마음이야 더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옛사람이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나. 이렇게 하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벗이 있으랴. 이렇게 하면서 시를 이렇게 한 수 헤어지면서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도인들도 이렇게 적이 있는 갑이야.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벗이라고 칭하셨네요. 지금이라고. 네. 네. 마음이 통하는 벗이 누가 있을 하나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북해에 높이 뜬 풍새 같은 포부 변변치 않는 데서 몇 개나 묻혔던가. 이별은 애사라서 어려운 게 아니나 뜬 인생 흩어지면 또 볼 기회 있으랴. 뜬 인생 흩어지면 또 볼 기회 있으랴. 이게 하남 스님과 경어 스님 마지막 이별이란 말이요. 이렇게 시를 주니까 또 하남 스님도 경어 스님에게 이별 시를 준 거예요. 서리국가 설중매 겨우 지나갔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모실 수 없을까요? 만고에 변치 않고 늘 비치는 마음의 달 쓸데없는 세상에서 뒷날을 기약에 무엇하리. 하남 스님은 이 이별에서 아쉬운은 했지만은 경어 스님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 후 경어 선사는 유명을 달리했고 경어 선사 시에서 말한 것처럼 뜬 세상, 부질없는 세상에 두 분은 영영 기약 없이 못 만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네, 마치 예측이라도 하신 네, 것처럼 네, 이별하는 네. 그 시에 담으셨네요. 그렇죠. 그 도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영원히 못 만났죠. 네. 아, 네. 그렇게 이제 경어 스님께서는 입적을 하셨고 하남 스님께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또 수행을 하셨나요? 하남 스님은 그때부터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통도사에서 네오남 조실로 추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강산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영축산에서 컸고 영축산에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대산에서 완성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남 스님은 통도사 내원선은 조실을 하면서 6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의 성적이 월정사에도 있지만 영축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봉 스님의 은사 성혜 스님의 사제가 석담 스님인데 그 석담 스님한테 하남 스님이 입실 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경봉 스님과 하남 스님은 사촌 사형사제가 돼. 그래서 이제 그 편지 글을 보면은 그 하남 스님이 경봉 스님 은사인 성혜 스님한테 사숙님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올리는 글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내원선에서 주석하시면서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0년 통도사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묘왕산에 들어가서 보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발심을 하는 거예요. 2차 기호를 했는데도 재발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실하던 분이 초심자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묘양산 금선대로 옮겨가지고 1911년까지 여름까지 보내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맹산에 있는 우두암으로 갑니다. 우두암. 네. 여기서 이제 개호를 하는데 맹산 우두암에서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중 여기서 불을 떼다가 학철 대우를 해요. 이게 이제 3차 개우인데 이때 경계가 수도암에서 개우할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1911년 35살 때 하남 스님이 학철 대우랍니다. 학철 대우. 그래가지고 이 개송을 남겨요. 네. 오도성입니다. 3차 개우 오도성. 부엌에서 불을 붙이다 벼랑간 눈이 밝으니 이걸 쫓아 인연 따라 분명하네. 날 보고 조사 서례를 묻는 이가 있다면 바위 및 우물 소리 젖을 일이 없다. 누가 하남 스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다면 바위 및 우물 소리 젖는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격앗돌이죠. 깨쳐야만이 요 도리를 압니다. 부처님이 돼야 이 도리를 안단 말이에요. 네. 아유, 오늘 스님, 하남 스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대방 산책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삶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남 스님이신데요. 깨달음을 얻으신 과정, 이제 1차 대오, 2차 대오,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렇죠. 예. 그 과정이 1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3차 개오, 쉽게 말해서 명산의 우두암에서 불을 지피다가 개오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도송이 분명히 깨친 사람은 있습니다. 네. 이 오도송을 통해서 인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는 오도송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소개하고 하나는 빠뜨렸어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하남 스님의 오도송. 마을의 삽살개는 항상 객을 의심해 어지러이 짓고 산새는 사람들을 비웃듯 지적이네. 만고의 변함없는 마음의 완전한 달빛 강명 일조의 세간풍을 모두 쓸어버리네. 이런 자 그 오도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3차 개호를 하는 과정에서 3차 개호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경전이라든가 어록이 연결돼 있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1차 개호를 할 때는 수도함에서 할 때는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응? 그다음에 2차 개호를 행사에서 할 때는 전등록을 보다가 또 전등록 선녀 속에서 그다음에 조당집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보다가 강원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선빵이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하남 스님은 선을 이주로 공부를 했지만은 교를 어록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점수를 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남 스님의 공부 지도 방법은 전선 후교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강원이나 승가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경을 보고 그 다음에 발심해서 선방에 가는데 하남 스님은 공부 방법이 분명히 달랐어요. 전선후교. 그러니까 선을 하면서 교를 본 거예요. 그 부분이 요즘 우리 강원이라든가 승가대의 공부 방법하고 조금 다른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선해서 딱 공부에 힘을 얻어가지고 경을 본다든가 어록을 봤을 때 부처님의 조사에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남 선사의 전선 후교의 공부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3차 개호 하신 이후에는 어떤 또 과정을 밟으셨나요? 그러니까 3차 개호를 우두암에서 했단 말이요. 하고 8년간이 공백기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보림으로 보죠. 보림 기간으로 8년 동안.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도 보림기간이 있었고 사냥꾼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다음에 인천용화사의 송감 스님도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림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보림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금강산 지장암에 나오셨는데 그때 건봉사 만일선언이 개헌돼요. 건봉사에. 그때 그 건봉사의 주지가 이대련 스님인데 이대련 스님이 하남 스님을 만일선언 조실로 이렇게 추대를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안거를 이렇게 사는데 그때 당시 그 열중 지금 같은 입승이라고 하죠. 그 입승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력 스님인데 이 결제 중에 두 분이 그 이력 스님이 하남 스님한테 묻고 하남 스님이 대답하고 이것이 이제 선문답 21조라고 합니다. 선문답 21조. 21가지를 묻고 답은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남 선사의 선수행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비중 있는 그 문건이 된 거죠.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참선은 자신의 자성을 깨친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이것이 프린트본으로 나왔는데 하남 선사의 최초의 하남 선사 법어집이죠. 아. 그러니까 선문답 21조가 프린트본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하남 선사의 최초의 법어집이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봉사 조실로 추대가 되셨는데 네. 이어서 봉은사로 또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봉은사로 가지요. 예, 봉은 이제 여기에서 하남 스님께서 봉은사로 가기 전에 나름대로 경어 스님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남은 경어의 법을 이었지만은 법을 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행실은 달랐어요. 경어 선사는 깨달음이라는 주관에 매몰되어 개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경어 선사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남은 경어 문제를 해소할 필연성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남이 주로 활동했던 일제 강점기는 일본 불교 연양으로 대처와 육식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남 선사의 삶은 부처님의 삶, 보조국사의 삶, 육조 해능 스님의 삶과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허더라도, 하남 스님 생각은 선을 허더라도 개와 선과 개가 일치를 해야 한다. 요렇게 주장했고 실제로 선계 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하남 스님은 청정한 한국 불교의 독신 출가의 전통을 지키고 경여선사의 계율 문제를 극복하려고 예를 썼어요. 네, 사실 저희가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수행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어떤 표상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행자의 표본이고 표상이고 모범이고 그리고 경여스님은 무행을 했지만 깨달음은 배우되 행실을 배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여스님을 가장 신뢰를 했지만 계율 문제에 경여스님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본인은 더 여법하게 청정하게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남 선사는 48세 때 그때가 1923년도 그 당시 경기도 강주가 강남 봉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구 삼성동이지만 그때는 경기도 강주군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 주지가 누구냐면 김상숙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이 판전선을 조실로 하남 스님을 초대를 합니다. 판전이라고 있죠, 봉사에. 네. 그래서 23년부터 25년까지 봉은사에서 조실로 계시면서 당대 최고 학성인 석전 박한영 필두로 6당 최남선, 2창 오세창, 2당 정인보, 공명 변영만 등과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하남 선사의 수행과 법력 명망이 서울 장안에 확 퍼집니다. 만나본 사람마다 하남 스님의 법력, 수행력, 청정가풍이 매혹이 돼요.
그래서 네. 하남 스님이 굉장히 알려집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 스님께서 계실 때 큰 홍수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스님께서 자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렇죠. 자비 원력보살을 보여주셨죠. 그때가 1925년도 울충년이죠. 울충년. 그때 봉은사가 이제 김상숙이라는 주지 스님에서 나청을 한 스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가 1925년도인데 여름에 서울 경기를 비롯한 한반도가 대홍수 난이 납니다. 그때 하남 선사가 조절 스님이 나창호 스님께 지시를 해요. 주제에게 지시하여 인명 구제를 하는데 1인당 10원에 사람을 한 명 구제하면은 한 사람을 구제하면 10원이라는 상금을 내 가지고 주라고 하면서 그때 총 788명을 구출해요. 그러고 봉은사에서 다 숙식을 제공합니다. 이 인연으로 이 사건으로 하남 선사는 서울 장안에서 할불 생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청호 주지스님께서는 30본사 주지들이 수혜 공덕비를 세워주고 송덕문을 발표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봉은사 입구에 지금도 공덕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수해 구제하신 그 공덕을 기리는 예, 예. 비도 세우고 네, 문도 예. 만들고. 저는 확인 안 했는데 봉은사 네.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자비행 최고의 보살행을 보여주시고서 모대산 월정사로 다시 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명명이 법력이 휘날릴 때인데 그때 오대산이 굉장히 이계처예요. 그 강릉에 포교당 금천유천이나 포교당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오대산이 상당히 빚더미에 이렇게 쌓이게 됐네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대산에 뭐 월정사, 상원사, 보금까지 또 산림까지 산까지 다 토지가 그때 은행에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때 그 이종옥 스님, 지암 스님이라고 하죠. 이종옥 스님이 당대 할불 살불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하남 스님을 찾아와서 오대산에 오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수행자가 이름 날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수행자의 그 본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하남 스님께서 몸이 좀 병약하고 약학교. 아, 네. 네. 그 다음에 오대산이 통도사와 더불어 자장율사의 율정신이 살아있는 도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정사라고 가게 된 이유가 몸도 약했지만은 자장율사의 율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상원사에서 후학을 제도 양성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찰도 못 가는데 방송으로 지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신 박순선 불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지범 스님께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방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의 행적을 통해 불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마음가짐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요즘 저희가 그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분 바로 한 한자 바위 암자 쓰셨던 그렇죠. 네. 한암 스님이신데요. 전선 후교의 공부 방법. 네, 그렇죠. 지난 네. 시간에 말씀 주셨고요. 네. 또 선과 계가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셨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대산의 한암 스님과 통도사 극락암의 경범 스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한암 스님이 통도사 내원사 조시를 1905년부터 해가지고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 하남 스님이 경봉 스님의 은사인 석담 스님한테 건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봉 스님하고 하남 스님은
사춘 사형사절이랍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남스님은 27년 동안 오대산에서 동구불출을 하면서 후학을 제접했고 또 경봉스님은 40년이 넘게 극락암 조실로서 많은 후학을 제접하고 영남집에서 그야말로 선풍과 종풍을 날렸잖아요. 근데 두 분의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1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통이 원활할 때가 아니니까 네. 주로 서간 편지로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근데 편지가 그 얼마 전에 20년 전에 극락암 선흥장인 명경 스님이 낸 책이 하중연화 소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24번 이렇게 답장을 했더라고. 답장을 했어요. 근데 주로 경봉 스님께서 묻고 하남 스님이 대답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남 스님은 경어 스님한테 법을 받았는데 만공 스님이나 해월 스님보다는 자기 사촌 사형사제인 경봉 스님하고 가깝게 지냈고 그러셨군요. 서로 탁마름해서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이 편지를 했는데 하남 스님이 답이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네. 하남 스님의 그 편지 답입니다. 시방의 티끌 세계 눈앞에 펼쳐져 항올에 깨어보니 이 몸 앉은 곳 불대로다. 태허공에 고금이 끊겼고 도량엔 가곰이 없구나. 스스로 아는 것 옅은데 헛된 이름 누대여 부끄럽고 헛된 이름이 날리니까 부끄럽고 오직 바라노니 해마다 풍년들어 태평연을 누리기를 이렇게 이제 태평연을 누리기를 천리 고향 본래 마음 그대가 얻었으니 천리 고향 본래 마음을 그대가 경복이 얻었으니 비단 창가에서 몇 변이나 찬매아를 봤소. 비단 창가에서 찬매아를 몇 번이나 봤소. 그러면서 영축산에 이미 꽃이 피었다는데 오대산은 아직도 눈이 가득하오. 산과 물이 다르다 말하지 마라. 해와 달 떠오름을 다 같이 보리라. 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그 명경 스님 그 책에 24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네, 어렵네요, 스님. 역시 대선사들의 말씀이시라.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의 같은 인연이 지중하고. 아, 그래서 하남 스님은 오대산에서 연꽃을 피웠고 경봉 스님은 극락암 삼소굴에서 연꽃을 피웠는데 나이를 초월해서 두 분의 선분답이 세월이 지났지만은 가슴 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하남 스님 하면은 이제 봉은사에 계실 때까지 말씀을 청해서 들었는데요. 네. 월정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산중을 떠나지 않으셨는데 봉은사에서 월정사로 가실 때 남기신 말씀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산시 산에 들어간다. 산에 들어가면서 쓴 시인데 네. 대개 이렇게 사실은 봉은사에서 법을 피다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시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사물의 말자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월정사 들어갑니다. 네. 가가지고 그 들어가는데 뭐 한 20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4월 초8일 날 조실 추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실이 돼가지고 상원사에 이제 스님께서 주석을 하지요. 예? 주석을 하시고 그때 마침 오대산이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돼요. 쉽게 말해서 강릉 포교당이라든가 거기에 금천유치원이 금천유치원을 설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포교당을 짓다 보니까 많은 빚으로 허덕일 때 그 지암 스님께서 당시 이제 봉은사에서 생불로, 할불로 많은 존경을 받은 하남 스님을 모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남 스님이 가게 된 원인이 첫째는 몸이 약해서 깊은 산 중에 계시고 싶었고 두 번째는 월정사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간 거죠. 모셔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남 스님은 월정사에 가가지고 승가 오칙이라고. 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스님들은 한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 보면은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고 교화하는 사람은 교화하고 또 주지사는 사람은 주지만 하지 않아요. 근데 벌써 하남 스님은 안목 있고 내다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승가 오칙이라고 해서 참선, 염불, 강경, 불교 의식, 가람수, 쉽게 말해서 멀티 트레이가 되었나. 네. 이게 요즘 저도 이렇게 선방에 다니다 주지사 하는데요. 주지가 참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선은 지혜를 닦잖아요. 그러면 주지 살면은 가람도 써야 하고, 포교도 해야 하고, 그렇지. 그러려면 염불도 해야 하고. 그게 하남 스님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앞서갔어요. 네. 평생을 선방에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또 평생을 학자로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인연이 주지 인연이 되고 포교당의 어떤 이런 인연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수행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맞게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 선방에 다니다 오니까 염불도 못 되지, 가람수 못 되지. 이거 배우는데 한참 걸린다. 어찌되었건 하남 스님은 그런 안목이 있었다. 네. 승가우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 스님은 교정, 종정을 네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번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정은 1929년도 조선불교 선교 양종에서 그때 교종으로 선출되셨고, 그 다음에 1935년도 선악원 수자대에서 또 종종으로 선출됐고, 또 1941년도 4월 조선불교 조계종 창종을 때 31 본사가 주지들이 모여가지고 종종으로 선출된, 이때부터 1941년 이때부터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이제 해방과 동시에 종정을 사퇴했는데 당시 석전 박안영 스님이 종정이 되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종정을 맡게 돼요. 1948년도 6월 30일 73세 조선불교 2대 교정으로 다시 재추대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하남 선사가 일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점과 문제가 있었다면 교정 선출이 불가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남 선사는 불교 지도자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일제하에 종종 교정을 세 번 나중에는 네 번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일본하고 일제 결탁을 했다면은 해방되고 나서 도저히 종정이나 교정으로 제출돼가 깨끗하고 여법하게 청정에 살았기 때문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해방되고서도 이렇게 종정 교정으로 제출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혹독했던 일제 강점기 외압이나 무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러 것 일화들이 있지요. 예. 그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독부 내지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성대학교 교수인 삿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삿도. 삿도라는 사람이 전국의 제방에 많은 스님을 칭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 하남 스님을 마지막으로 칭견해 온 거예요. 그 두 분이 법거량이 거기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삿도가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탁 앉았다가 안경 칩을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삿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께서는 일대 대장경과 조사오록을 보셨는데 본 것 중에서 어느 경전, 어느 오록에서 감명을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삿도를 탁 쳐다보고 정멸복음에 가서 참배하고서 딱 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삿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두 분이 법근행을 하는데 삿도가 묻고 하남 스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만년의 지금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냐 틀리냐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사또가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할구 법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절을 딱 해. 할구 법문, 살아있는 법문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때 하남 선사가 할구라 했으니 벌써 사구가 됐네. 끝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또가 한국에는 하남 스님 선사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남 스님을 존경하고. 네, 칭송하게 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 내지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오대산으로 하남 스님을 친견하게 왔다고. 네. 네. 이분이 경성대학교 네. 임재종의 교수, 유명한 일본의 교수라고 그래요. 네. 조동종의. 아니, 조동종, 임재종이 아니라 조동종 교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불교의 전통을 올곧게 지켜내셨던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 오늘도 지대방 산책을 통해서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스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삶, 불자로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이 시간,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수자로서, 수행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셨던 한암 스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암 스님하고 만공 스님은 경어 스님의 법 제자잖아요. 그래, 이제 두 분이 늘 서로를, 한암 스님은 오대산에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은 덕숭산에 계시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이렇게 늘 묻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예, 경어 스님의 법을 이렇게 폈는데, 네. 하루는 만공 스님께서 그 편지를 하나 스님한테 했어요. 예, 편지 된 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별한 지 어느덧 10년, 구름, 달, 산, 물은 어디가나 가끔만은 살고 계시는 오대산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 하나 스님이 살고 계신 오대산을 바라보면서 늘 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북쪽 땅은 춥고 더움이 고르지 못한 것이 늘 염려되니까, 파라컨대 이제 오대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남쪽으로 오셔서 후학들을 제접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딱 만공스님이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하남스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가난뱅이가 묵은 빛을 생각하미로다. 가난한 사람이 묵은 빛을 생각하다.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또 편지를 한 거예요. 손자를 사랑하는 늙은이는 늘 입이 가난하다. 하남스님. 도둑이 감대에 하를 당김이로다.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도둑놈 머리에 벌써 하살이 꽂혔구려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벚거량을 네. 하셨군요. 이게 하남 일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경계는 우리 같은 범분으로는 알 수 없지만 네. 두 분이 서로를 탁마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경어의 법을 폈다고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또 오늘은 두 분의 법거량을 소개하시면서 이 시간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 승가오칙을 통해서 네. 그렇죠. 승가오칙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3번 수련소가 생깁니다. 3번 네. 수련소가. 3번 수련소는 산본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만 해도 강원도가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가 산본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삼본사 스님들이 모여서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혔어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탄어 스님께서 평소에 출가 전에 하남 스님하고 편지로 3년을 서로 이제 교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서신이 한 20여 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탄어 스님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육아집에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장자를 공부하고 그때도 유명해서 그래도 인간의 인생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편지를 했는데 하남 스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 짓고 갓 쓰고 그다음에 유생복을 입고 하남 스님 오대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동안 공부를 배웠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하남 스님의 법력과 인품과 선지에 감동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출가를 하게 돼요. 아, 네. 네.
출가를 하게 되는데 타나 스님은 행자 생활을 그 안 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10월 달에 수계를 해요. 성철 스님도 행자 생활을 안 했잖아요. 동산 스님이 마음에 들어갖고 바로 계를 주었잖아요. 그래, 타나 스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본사 수련소에서 타나 스님이 중강을 합니다. 1년 만에 중강을 해요. 그러니까 타나 스님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첨언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은 하람 스님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람 스님을 21년 동안을 시봉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에 이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통도사에 계시는 경봉 스님께서는 통도사에 와서 계시기를 여러 번 간청을 하고 또 예지력이 뛰어난 타나 스님께서는 계룡산 갑사나 통도사로 가셔서 사시기를 바랐는데 하남 스님의 원력이 그랬잖아요. 동구불치잖아요. 동구불치라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피난을 보내고 그 지금 월정사 주지스님의 은사인 희찬 스님 그리고 무여 스님 희섭 스님이 이게 희찬 스님이고 무여 스님의 은사인 희섭 스님이 만년에 시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공비들이 다 절로 숨잖아요. 공비들의 그러니까 인민군들의 어떤 기지가 된 거예요. 기지가 돼요. 그래서 국군들이 월정사부터 해가지고 산내 암사를 다 태우고 마지막으로 상원사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상원사를 소각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남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그 문수전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군인 장교가 스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군인은 명령을 따르면 되고 스님은 이렇게 해서 열발하면 된다. 빨리 불을 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찾아갔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을 이끌었던 그 장교가 상원사 문수전 문짝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불 신육만 하고 그러니까 문짝만 태우고 결국은 이제 상원사는 지켰다는 그런 일화가 그러니까 일화가 있고 그것들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하남 스님 하면은 문수전 상원사를 지켰던 그런 어떤 법력이다든가 그분의 그런 정신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 수행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생사를 뛰어넘고 오직 불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원력이다든가 신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해. 초인적인 수행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찰 소각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하신 이 말씀과 함께 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앉은 채 떠나신 좌탈인망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951년 2월 8일부터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월 8일부터 스님이 미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앓다가 오늘이 며칠이냐 하니까 오늘이 음력 2월 14일입니다 하니까 딱 손을 이렇게 짚어보되 그래가지고 좌탈인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봉암사 조실에 하셨던 법룡스님이 그때 그 중대 살았는데 그때 이제 가사를 이렇게 수화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국군 정운부장 김현기에 의해서 그것이 찰정이 돼서 세상에 유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좌탈인망은 그 사진 신신 나잖아요. 보셨죠? 네. 네. 신신 나잖아요. 그게 정말 이럴 수 있구나라는. 네. 그래서 스님이 세수는 75세, 법납은 54년. 그러니까 9살 때 이 하남 스님이 반고시 이련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스승이 답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75세 열반을 하면서
방한 곳이 이전에 그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의 말로 어쩌면은 방한 곳이 전에 그 앞으로 멀리 멀리 날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 전쟁 중이라 이 49제를, 네. 이 49제를 그 부산에 토성동에 있는 묘심사에서 했거든요. 1951년도 음력 4월 3일. 이 당시에 그 탄호 스님은 전쟁 중이라 참여를 못했고, 그때 당시 주지어시던 시암 이종욱 스님이 주관해가지고 그 49제를 여법하게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저기 우리 경봉 스님께서 하남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거 소개를 합니다. 오라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고 질질은 원래 사식구로다. 선사여 선사여 왔나니까 갔나니까 꽃은 붓고 버들은 푸르도다. 오대산 나뭇잎은 나뭇겨 떨고 동구박 맑은 물 목매어 소리로 잔잔히 흘러가도다. 선사의 몸이 세상에 나타남도 중생을 위하며 열반의 드심도 중생에게 무상법을 가르치시고 대각을 인도하셨습니다. 아, 열반에 참된 소식이 천지도 말이었고 귀신도 모르니 몇 사람이나 이 소식을 알았던고. 억! 눈빛을 거두는 곳에 오도산이 서늘해 꽃과 새들도 슬플고 달까지도 향연이 어린 듯 격식밖의 현담은 누가 아는가. 만산이 변함없이 물 흐르네. 경봉분야. 경봉 스님께서 이 글을 추도사, 추모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9제를 거기서 지내고 그 뒤에 1959년 3월 27일 날 한안 선사의 부도비가 탄어 스님 주도로 상은사 입구에 세워집니다. 탄어 스님은 한암 선사의 비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오직 보문과 나남이 지행의 수승에 종풍을 떨쳤으나. 그러니까 한암 스님 제자 중에는 보문 스님이 있었고 나남 스님이 있었는데 보문 스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남 스님은 일본에 가서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 법이 겸사는 모르지만 탄어 스님이 그렇게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나 시절 인연이 어수선하여 보문은 뜻을 펴지 못하고 나남은 일본으로 건너가 알 수 없다. 나타는 비록 21년이나 시참했지만 시봉했지만 네네. 그 문에 들지 못했다고 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말씀. 그럼요. 그리고 그 보문이나 나남 스님께서 하남 스님의 법을 이었지 나는 비록 21년 동안 은사 스님을 하남 스님을 시봉했지만 나는 그 법문에 하남 스님 법문에 못 들어갔다고 대학자다고 대선사다운 얘기입니다. 원래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저희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은 말을 쫓아가다 보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겸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이는 겸사로 하남의 제자들 중 단연 빛나는 인물은 탄어 스님입니다. 함사상과 선불교를 통합하고 모든 동양학을 해통했던 단연 하남 스님의 제1자가 탄어 스님입니다. 오늘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 속에 일관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눈길에 남겨진 스승의 발자국을 따르듯 큰 스님들의 행적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이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한암 스님에 대한 삶과 가르침 들을 수 있는 시간.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스님. 그래서 이제 그 1994년도 한암 문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발록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냈는데 저도 네. 이번 방송 오는데 굉장히 참고가 됐어요. 그 일발록 서문에 소홍 스님께서 하남 스님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남 노 고치여 개행이 엄하고 청정하도다. 희기는 찬눈이요 무겁기는 수미산이로다. 선정에 들어 통하지 않으니 지혜가 명백하도다.
중생을 위해 대자비를 베풀어 종행으로 선을 살아도다. 네. 향상의 특별한 의지를 전하니 본분 대종사로다. 낙천은 어디에 있는가? 빙하에 열화가 일어나고 철수의 꽃이 피도다. 껍질 벗은 검은 거북이를 천마인들 어찌 쫓겠는가. 이렇게 성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하셨고 또 고불선한 백양사 방장을 하시고 저도 몇 차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성노스님만 하신 게 아니라 법용스님이라고 전 봉암사 초실이고 동화사 초실을 하셨고 또 하남스님이 자타림망을 하던 당시에 오대산 보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자타림망 하실 때 내려오셔가지고 네.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대강사고 대선사인데 하남스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남 대종사님의 덕행은 입으로 가히 말할 수 없고 붓으로 도저히 기록할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한다면 맑고 깨끗한 계행은 우발이 존자 같고 넓고 깊은 학문은 아란 존자 같으며 일행 삼매로 입정하심은 가섭 존자 같으시고 최후에 단자하신 채 원자가시니 후세 마루 납승이 누가 능히 이와 같아 누가 능히 하남심 같으리오. 대종사 친견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상원사 대도령 떠라니 아르셨도다. 하남의 소식을 아는가? 눈을 감고 뜸에 하남이 눈앞에 나타나며 도량을 아는가? 발을 듣고 놈이 대도량이다. 이렇게 하남 스님을 존경하고 평가를 하셨죠. 그리고 또 칠보사 조실을 하셨던 그다음에 봉은사 조실을 겸했던 석주 스님. 네. 석주 스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하셨네요. 이미 삭발 염무하시고 산중에 드시어 진성을 박혀 마음을 박히고 천은을 보답하시고 필경의 일을 마치셨다. 쉽게 말해서 삭발 염무시고 들어가지고 마음을 박히시고 또 부모의 은을 보답하고 필경에는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발록 그러니까 하남 일발록을 만드실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금강선원 지금 대치동의 금강선원장 해거스님이잖아요. 네네. 해거스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해거스님은 탄어스님 제자니까 노스님이 되는 거죠. 노스님.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거스님 위에 탄어스님. 탄어스님 위에 하남스님. 그러니까 본인의 노스님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해제법문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 때 일발록에 그게 일발록이 나왔던 것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네네. 금강선원장 해거스님께서는 하남 노사를 오대산 학으로 표현했어요. 오대산의 학이다. 오대산 학이 되어 27년 동구불출. 노스님께서는 밝은 선지와 높은 학문으로 그 시대 정신적인 지주였다. 특히 종정이 추대되신 후에도 일본 불교계에서 특별히 제작, 헌정한 금난가사를 단 한 번도 몸에 걸쳐보신 적이 없다. 네. 일본에서 이제 종정이 되시니까 금난가사를 일본 불교에 만들어서 하남 스님께 선물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일본 불교에서 준 금난가사를 입지 않으셨어요. 나라에 이념이 없고 사상적 지표가 없던 시절 뜻있는 이들의 마음의 지표가 되어주셨다. 네. 누구누구를 지칭하기 전에 지칭하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그 선지식들 지식인들 스님들 예를 들어서 한용운 박한영 건상로 백성옥 박사 등 종교계 원로는 물론이와 최남선, 오세창, 정인보, 방은모 씨 등 당시의 지조자들이 삼국유사를 비롯한 역사관, 동양사상, 선지에 대해서 하남 노스님께 여쭙단 말이야. 네. 그때 하남 노스님께서 확철한 선지와 높은 학문으로 그 물어왔을 때도 명확하게 여법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든가 유명한 스님들의 물음을 완벽하게 대답하니까 하남 스님의 명석이 장 안에 쭉 퍼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산호 스님의 제자인 이렇게 보동 금강선원 해거 스님의 말씀까지 쭉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스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하남 스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만큼 수행자로서 스승으로서 늘 여법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타나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1951년도에 차타림을 했잖아요. 네. 2월 14일 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49제를 전쟁 중이니까 부산의 묘심사에 소송동 묘심사에서 보냈는데 그 전쟁 와중에 1959년도에 상원사에 그 하남 스님 부도와 비가 세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나 스님께서 글을 짓고 글을 쓰고 이렇게 비를 그 하남 문도와 또 신도들 또 스님들이 모여서 비제막식을 그 비명에 비석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나 스님께서 비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의 글을 네, 그래, 지금 그래, 예, 소개해 그래 주시겠습니다. 다른 소개를 네. 못하고 뒤에 있는 부분 네, 네. 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빼어난 그 모습 순수하기 금 같고 부드럽기는 옷 같네. 닦아진 그 마음 맞고 빛나는 영혼. 학문은 내일을 겸하고 고금을 간철했도다. 상송 같은 맑은 지조, 수월같이 텅 빈 마음, 경계와 지혜와 함께 쉬어 고요하고, 조사의 법령 높이 드시니, 별은 북뒤요, 물은 동으로 흐른다. 맑은 계행 자비로운 덕은 삼공의 두루 비치도다. 명성은 단시 으뜸이요, 도는 나라 밖까지 드날렸으니, 팔방의 고명 인사가 섬돌 아래 모였도다. 그 당시 하남 스님이 법을 날릴 때 많은 제방의 유명한 선사들이 섬돌 안에 모였다.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예? 그만큼 상원사에 그 하남 스님의 법을 흠모하고 인품을 흠모하고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서 고명한 인사들이 네. 섬돌 안에 모였다. 눈 밝은 이 돌아가시니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냐. 사가 곧 이라 탑으로 오대산에 모셨도다. 1959년도 3월 27일 문손 타나 스님. 이게 본인이 글을 짓고 본인이 글을 썼잖아요. 네. 참. 네,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범 스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 네. 고승 대덕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신 357번님 계시고요. 또 지범 스님 지대강삼책을 통해서 큰 스님들을 수행하신 이 법문을 들으면 반성하게 됩니다 하신 2179번님께서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법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감동으로 들으신 지대강삼책 이제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발록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남 스님께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귀한 말씀을 남겨주셨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산의 대장부들이여 하는 일을 가벼이 말라. 철석 같은 마음 굳게 세워 곧바로 보리길로 삿된 길을 걷지 마라. 그 길에는 고통뿐이니 굳이 불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마음의 주인을 깨달으라. 너희 수도자에게 말하느니 밖으로 구하느라 괴롭구려. 사람에겐 지극히 신령한 물건이 있어 부를 때는 분명히도 응하지만 숨은 곳을 찾을 수 없어라. 정령코 잘 보호하여 한 점 흔적도 두지 마오. 이렇게 수자들에게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의 행장이다든가 또 살아온 것, 또 사상이나 가르침을 쭉 얘기를 했는데 제2의
제3의 하남 스님이 꼭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맹제이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라든가 법정 스님이라든가 하남 스님이라든가 소홍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년이 이게 이어져야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가장 아쉬운 거라. 하남 스님 이렇게 일대기를 방송하면서 야, 그 시대 이런 눈 밝은 선지식이 있었구나. 네. 또 교육자였잖아요. 네네.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이 하남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3번 수련소다든가 또 승가 5층이다든가 또 본인이 이대한 건 뭐냐면 다 깨치고도 봉은사에서 포교를 하다가도 27년 동안 종정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오대산 밖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가마를 준 거라. 네.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라든가 총독부에서도 와서 가르침을 받고 그도 지금의 하남의 정신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제2의 제3의 하남 스님이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7719번님께서 스님 이처럼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청현화 불자님 지범 스님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 남기셨습니다. 만덕신 불자님 역시 스님의 좋은 말씀 늘 새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합장 인사 남겨주셨고요.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사찰에 갈 때마다 늘 아들과 함께합니다 하신 수계정 불사님 역시 동참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대사는 지금 네. 현재 네.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 중에서도 네. 가장 수행자들이 여법헌 수행자들이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상원사의 청량선언에 있고 북대에 있고 네. 그다음에 얼정사의 만월선을 개원해가지고 정말로 한국불교의 보석같은 스님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하남의 정신이 하남의 사상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오대산 월정사 주지로 계시는 정념 스님이 그런 원력을 그런 신필을 받아서 오대산을 정말로 하남이 없는 오대산을 하남이 있는 것처럼 네. 잘 여법하게 보존하고 하남 정신을 이어간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남 스님의 위대한 정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지대방산책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